그것을 하기만 하면은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북한이 아주 꼭지가 돌았어요. 꼭지가 돌아가지고 이산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4월 달에 이제 이제 핵실험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미사일 실험을 하죠. 그 다음 5월 25일 날 핵실험을 합니다. 사실은 이 북한으로서는 이것은 엄청난 모험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특히 핵실험에 대해서는 중국이 굉장히 아무튼 예민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안인데 중국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자 한다는 낌새를 채고 굉장히 고단히 외교를 통해가지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외교를 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5월 15일 날 핵 실험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역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우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해가지고 유엔 안보리에서 1874호 결의를 채택하는데도 중국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만장일치 결의하는 것을 유도해냈고, 그 다음에 중국 간의 관계도 거의 전면적으로 동결을 해버립니다. 동결을 해버리고, 그리고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죠. 게다가, 북한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작년부터 이 기후불수로 엄청난 지금, 금년에 흉작이 예상됩니다. 금년에는 북한 전역을 가뭄 피해가 아주 혹신했고, 그리고 일부 지역은 폭우가 있어가지고 아주 이중적인 기후재난으로 금년 작황이 아주 굉장히 엉망진창입니다. 요번에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양곡들이 알이, 나달이 연글질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작황이 나쁘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북한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일이 꼬이 꼬입니다. 어떻게 꼬이느냐 하면은 북한이 작년 말부터 이제 금년 상반기에 걸쳐서 미국을 공격하는 대내외 여러 가지 저걸 환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미국이 작년에 50만 톤의 식량을 북한에 주기로 했습니다. 40만 톤은 정부 양곡 옥수수를 주고, 그 다음에 10만 톤은 민간에서 쌀을 포함해서 주기로 했죠. 사실 여담입니다만은 북한에 미국이 주는 40만 톤이 옥수수가 된 과정에는 다른 스토리가 있다고 하는 건 제가 작년 7월 17일 날 이명박 대통령한테서 들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6월인가 캠프데이빗에 가서 오바마하고 만났죠. 만날 때 북한에 인도적 식량을 주는 문제가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자기가 오바마한테 인도적 차원의 식량은 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절대로 쌀은 안 된다. 왜냐하면 쌀을 주면 쌀은 북한이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군량미로 쓴다.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군대에서 보고를 받으니까 일선에 진짜 창호에 남쪽에서 준 쌀 푸대로 흙을 담아가지고 창호를 쌓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쌀은 줘서는 안 되고 준다면 옥수수를 주거나 제일 좋기는 옥수수 가루를 주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죠. 제가 말씀 잘못했어요. 작년에 부시 대통령하고 얘기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국무부에 즉각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는 쌀은 주면 안 된다. 옥수수를 줘라 해가지고 옥수수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를 작년 7월 17일 날 제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뵀는데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50만 톤 식량 중에서 18만 6천 톤이 간 상태에서 금년 5월인가 북한이 이제는 미국에서 주는 식량은 안 받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아주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근데 그 이유를 요번에 미국을 다녀온
사람들한테 제가 이유를 들었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말거나죠. 그 이유는 미국에서 북한에 보내주는 식량 포대의 바깥에 굉장히 아무튼 자극적으로 미국산이라는 걸 표시하는 저걸 프린트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들어와서 아주 미국과의 관계를 아주 악화시키면서 미국에서 주는 식량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중지를 시켰다는 겁니다. 반면 이것도 여담입니다만 제가 그 들은 얘기로는 우리가 작년 1년 동안은 북한에 식량을 우리 전혀 안 줬습니다. 0입니다 작년에. 그러나 재작년까지는 식량을 주었죠. 그 식량을 북한이 왜 받느냐. 그 이유는 두 가지를 얘기해. 하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글자가 있는데 그 양국 부대 맨 아랫부분에 가서 대한민국이 있답니다. 그래서 부대를 이렇게 놓으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그 이 글자는 대에 가려서 안 보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게 참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북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남쪽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어둡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남쪽에서 북한에 줄 때 가령 남쪽 동포들이 북쪽 동포들에게 보내주는 식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대한민국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은 외국으로 인식을 하지 남쪽으로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참 저도 반신반의하면서 들었습니다만은 그렇다는 아주 강력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네, 한 10분.